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스톰한테 돌아왔습니다. 유해노 목사님께서 이 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스톰 마운틴은요. 이 밑으로 16km 밑으로 돌이 되어 있는 이 돌 하나입니다. 그 돌 하나가 요만큼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 하나죠. 하나, 하나. 네, 하나입니다. 야, 이 아름답죠? 여기서 얼마쯤 올라가면 정상이 나? 빨리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30분. 30분 정도가 올라가겠죠. 네, 30분 등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스톤 마운틴 중간 지역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 여기 깃발이 보이죠? 뒤로 깃발이 중간쯤 내려와 있습니다. 나인 온돈 같은 슬픔의 날이 있으면 중간쯤 이렇게 깃발 내리는데요. 오늘은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생명 깃발들입니다. 큰 국기봉에 있는 절반쯤 내려가는 미국 깃발 우리 익숙한데 양쪽에 있는 깃발들은 무슨 깃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북전쟁 때 남군들의 깃발이었습니다. 예, 남군들이 이 깃발을 들고 북군과 싸웠던데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남부지역의 모든 것을 걸고 젊은이들이 싸웠을 거 아닙니까? 깃발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모양이 있는데요. 이 깃발들이 남북전쟁의 북군의 승리로 이제 역사적인 산물로 남았지만 그래도 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깃발을 세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단풍들이 지고 지지 않는 것을 한번 쭉 보시죠. 네, 우리 일행들이 지금 이 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지친 모습 같은데요. 샤론이는 승승합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정상을 향해서 다시 진군하겠습니다. 진군! 공기가 좋아서 너무 상쾌해요. 있는 분도 보세요. 너는 이름이 뭐니? 저는 설동민이라고 해요. 동민이시구나. 그 소문 났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내가 들어서 동민이.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친구들 소개해 주세요. 친구들. 아,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야죠. 네네. 유해노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여기는 저의 첫째 아들 유해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도망가세요? 여기는 손은수 목사님의 큰아들 동준이. 동준이. 네, 동준이. 웃고. 네, 둘째 아들 그러나 꼭 자기가 형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동민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숨어 있습니다. 저희 막내. 보석이. 네, 보석이에요. 보석이. 네, 샤론이와 동갑인 보석이. 제 친구, 제 친구. 야, 이름 멋있다. 보석. 예. 네, 보석을 주얼리라고 하나요? 네, 주얼리. 주얼, 주얼리, 주얼리. 주얼리군요. 네. 설 주얼리. 반갑습니다. 유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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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 목사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면 안 되지. 헬로 해야 되지. 참, 이런 돌, 이 나무들이 돌춤을 피시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뿌리로. 네. 이런 나무들이 이제 다 지금 돌 속안으로 들어가 있는 뿌리를. 와, 그렇군요. 돌사 중에. 맞아, 맞아. 이 지금 나무들은 진짜 희한한 나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한 나무들이요. 뿌리가 돌을 파집고 들어간. 그런 나무들. 그리고 바람에 날려온 흙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들의 생존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뿌리, 뿌리를. 여기가 이제 뿌리가 이제 드러나니까 나무가 넘어지는 거야. 그렇지. 네.
역시 젊음이 좋다. 반바지. 난 그 겨울인데 이 친구는 여름이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길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 밤에 야광으로 불 들어오고 그렇구나. 노란색만 따라가면. 아예 그냥 전통이 됐네. 30%가 다 힘드니까 일단 다시 지금. 우선님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지금 껌인데 진짜. 이게 한 10년 된 껌이야 이거. 이게 껌인데 이제 여기는 껌심을 자연스럽게 왔다가 이제부터 껌심는 것도 힘들어서 여기다 붙이고 간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죠. 이거 한 500년 된 것 같아 이거. 껌은 이렇게 던져. 예. 이거 한국 아카시아 껌도 있어요. 저 껌 좀 뱉어볼게요. 껌 있어요? 네. 자, 내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자, 애써 껌을 붙이겠습니다. 네. 이거 500년 뒤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누가. 주님, 재림할 것 같습니다. 자, 껌 붙이는 기념식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희한한 나무네, 이거. 나 처음 봤네. 네, 이제부터 껌이 아니랍니다. 이제부터는 껌 씹을 수 있는 여기가, 저기 보니까 가파른 정상이 있어요. 네. 자, 여기 제가 출연 좀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지마. 자, 예쁜 사슴이 출연했어요. 사슴 아이는 지금 숨어 있는데, 자, 뒤쪽으로 오면 저기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보셨겠습니다. 네, 돌아갔습니다. 새끼 찾으러. 귀여워. 네, 이 돌산에도 사슴들이 숨어 있네요. 사슴이 많답니다. 선생님, 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 뒤쪽으로 애틀랜타 시티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전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저기 멀리 가셨다. 안 되겠어. 저 영상 찍고 있었어요. 이봐 안 된다고.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